어머니, 이제 오늘은 어렵다고 했던 이야기 좀 해볼게요. 검경 수사권 조정, 이게 왜 필요한가? 경찰이 열심히 수사를 해도 그 수사를 종결짓질 못해. 재판을 갈 수 있게끔 보내는 거를 기소라고 하거든. 자, 기소권이라고 하는 것은 한 혐의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재판에 붙이는 그런 권리를 말하는데,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조사를 하는 그런 모든 권리를 말하고, 일단 우리나라는 체계가 이렇게 돼 있어. 경찰이 막 열심히 수사를 한다.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검찰은 수사를 또 한다. 경찰이 수사했던 것과 전혀 달라질 수도 있어요. 최종 덩어리를 가지고 검찰이 기소를 하는 거야. 그리고 가서 그 범죄자들을 공격하는 그 일을 재판장에서 하게 되는 거죠. 선진국들처럼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는 이런 조건이 안 돼 있어요. 그래서 검찰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부패해진다 이거지. 수사는 경찰에게, 검찰은 기소만, 이렇게 나누자는 게 원래 경찰의 주장이야. 검찰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자기네들 권력을 뺏기잖아 기본적으로. 이번에 버닝썬 사건 같은 경우도 경찰이 뭐 그 클럽이랑 이렇게 짜고 치는 그런 게 돼가지고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.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수사 지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. 그래서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.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뭐가 좋을까? 결과적으로 경찰과 검찰이 서로를 잘 견제하면서 최선을 다해 국민을 위해 수사를 하라는 그런 그 명령이에요. 대한민국을 뭐 말아먹는 법이다 무슨 이따위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.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모르면 말을 마.